룰해서 룰 넘버 원 노 파이팅, 넘버 투 고 투 배드 8시까지 자르가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매치 인디시즈, 이번에 매치 인디시즈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얘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 인디시즈 이런 펑션이에요. 보시면 이번에는 라이프타임 파라미터가 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셀프이고 리턴되는 값이 라이프타임 마찬가지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얘가 셀프니까 굳이 라이프타임을 이렇게 적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 러스트, 예전에 몇년 전에는 이렇게 적었더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네릭은 두 개예요. 그죠? 라이프타임 지네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P라고 하는 지네릭이 있고, P라고 하는 지네릭은 패턴에 또다시 뭔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뭔가 되게 복잡하죠. 뭔가 되게 복잡하고 매치 인디시즈 다음에 뭐뭐뭐 있고 이랬는데, 일단 전반적인 구조는 이해가 되시죠? 이만큼이 지네릭이라는 건 알겠고, 그죠? 여기서 이만큼이 인풋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이게 아웃풋 데이터라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이 지네릭으로서 이거 아포스트로피 A와 그리고 P가 지네릭으로 있다는 것도 알겠고, P 지네릭 속에서 P 지네릭 자체도 패턴이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있고, 얘의 아포스트로피 A가 라이프타임 파라미터라는 것도 알겠죠, 이제.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그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건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한번 이걸 또 출력 안 해볼 수 없죠,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매치 인디시즈, 얘가 리턴하는 이 값이잖아요. 이 값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만 할 거예요. 뭐 보는 거 공짜니까 뭐 문제될 게 없죠. 자, 이게 빠졌네. 공부는 결국 재밌어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리턴된 겁니다. 와, 뭔가 봐도 딱 정말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뭘지 지금은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대학교 4년차 좀 갔어야지 이걸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7년도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룰 거니까 지금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게 뭘 하는지는 보죠. 매치 인디시즈에서 하면은 요렇게 놓습니다. 뭐가 된 뭐가 자 그래서 다시 리턴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제로 룰, 28 룰, 62 룰 이렇게 나왔습니다. 룰이 나타나는 곳에 인덱스 넘버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 인덱스 넘버 제로죠. 두 번째 룰이 나타나는 이 인덱스가 몇 번이냐? 28번이라는 거예요. 그죠? 29번째죠. 그럼 세 번째 룰이 나타나는 얘의 인덱스는 62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매치 인덱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펑션 시그너처가 상당히 복잡했죠. 뭐 이런 기능도 있다 정도만 알고 뭐 지나가면 충분할 겁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 피커벌이라는 게 나왔어요. 피커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게 뭘 하는 건지 대충 구경만 하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쓸 일은 없습니다. 당장 쓸한 2, 3년 뒤에나 쓰게 될 거예요. 이게 뭔지 한번 나온 김에 구경만 하는 겁니다. 픽커블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고, 얘는 셀프의 데이터 타입을 갖는 지네릭이에요. 지네릭 타입이죠, 그죠? 그리고 셀프는 사이즈다 이렇게만 나 있고, 픽커블은 또 셀프를 레퍼런스가 아니라 밸류로 받아서 소비를 하죠. 소비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것과 레퍼런스의 차이점이 나중에 뭔지도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시그너처를 보죠. 해서 픽업을 해서 보니까 돌려보면은, 이걸 돌려서 결과를 보시면은 요런 결과가 나와요. 자, 요런 결과 11뭐 나오고 55 100 나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15 100 각각에 대해서 요렇게 0부터 0 1 2세번세 바퀴 돌잖아요. 세 바퀴 돌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안에 내부적으로 피커벌이 뭘 하는 거길래 요런 결과가 나왔을까? 피커 다음에 언랩, 피커 다음에 언랩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건지 잘 가늠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다가 이 픽업을 보시면은 요런 예제가 있어요. 예제. 예제 있잖아요. 요 예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밑에 붙여놨어요. 한번 보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좀 지워놓고 밑에 픽업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실행을 시켜볼까요? 뭔가 빠졌네요. 빠졌습니까? X 1, 2, 3. 아, 그러네요. 얘가 지금 하는 역할이 없고. 다음에 어설트로 돼 있어요. 어설트. 그러니까 다 그냥 통과될 겁니다. 출력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깔끔하게 끝나버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십시오. 픽업을 했을 때 픽업을 만들었습니다. 픽업을 만들었으니까 얘는 PNN 픽업을 해서 이터죠. 이터. 그러면은 그러면 이터는 요게 픽업을 해서 요렇게 나와 있어요. 픽업 이터 1, 2, 3이고 픽트 난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다 똑같고 그리고 픽업을만 돼 있고 픽트가 난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죠? 난으로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넥스트 여기서 이터에서 피커를 리턴했습니다. 피커. 그래서 피커를 했을 때 여기다가 한번 피커를 한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기 왔습니다. 다시. 오, 다 날라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커만 해보자. 점 피이커. 요렇게 실행시켰을 때 결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행시켜보자. 이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커발 나왔고 난이고 썸은 1이에요.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얘를 다시 한번 더, 이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픽업을 픽드 난이고, 다음에 썸 1이고, 다음에는 이터에서 이터가 2, 3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픽드는 썸 1으로 바뀌었습니다. 난에서. 난에서 썸 1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픽커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요 기호가 딱히 지금은 별 의미가 없네. 지금은 펑션 시그널스로 별 의미가 없네. 근데 다른 펑션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 있잖아요. 이전에 봤던 거 보시면은 이 fn mute라고 돼 있었잖아요. fn mute. 예, 왜 fn mute가 왔느냐 하니까 find에서 fn mute가 있었고 그다음에 필터도 fn mute가 있었고 mute가 있었잖아요. fn mute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렇게 이터레이터의 내부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n mute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파인더나 이 필터는 바뀐 모습을 실제 보지도 못했어요. 똑같은 그별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터레이터의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fn 미터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fn mute is to mutate입니다. mutate inner structure of iterator. 그러니까 그냥 이터레이터 아니라 인풋 이터레이터죠. 인풋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파인더에 뮤트 셀프로 왔잖아요. 뮤트 셀프 얘가 이터레이터예요. 이터레이터의 내부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얘에 의해서 바뀌는데 그 바꾸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금처럼 눈에 확 드러나게 바뀌기도 하지만은 눈에 안 드러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파인더나 필터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바꾸고 있으니까 fmute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바꾸는 것도 이렇게 mute self로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self 그대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mute로 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의 차이점도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반 운동이래요. 보니까 둘다 P나 F 뮤트인데 얘는 셀프로 받았고 왜 얘는 뮤트 셀프로 받았을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대학교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부터 4~5년 더한 다음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일단 먼저 FM 뮤트가 왜 필요한지는 알게 됐죠. 이렇게 하나씩 지식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러스트는 굉장히 고도의 정교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해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피커는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넥스트를 해야지, 넥스트를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니까 너무 추상적인가요? 이 프린트 있죠? 여기서 또 복사를 해서 피커를 몇 번을 반복을 해보자는 거죠. 다음에 또 이터 얘를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터 반복을 하죠. 열었을 때 출력되는 요 모습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잖아요. 요 아홉 개와 출력되는 결과를 비교를 하면 이 이터가 뭘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터이고 이터.넥스트는 없나요? 이터.넥스트를 넥스트. 자, 요렇게 넥스트도 주고 그래서 스레드 패닉 됐군요. 픽 넥스트. 이터레이트. 이터 넥스트. 요걸 어떤 식으로 줘야 될까? 자, 이터 픽커 이터 넥스트 동일한데 이 넥스트에서 왜 패닉이 왔는지 모르겠네. 이터의 넥스트. 다시 리턴 패닉이 왔던 또 패닉 왔죠? some to write someone, someone이고 some to다. 같지 않다라고 패닉이 왔는데 아 그렇죠. 밑에 얘들 때문입니다. 얘들 살려놔서 그래요. 얘들 지워버리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패닉이 없을 겁니다. 없죠? 여기 있는 이 결과와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 둔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 이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감을 잡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쓸 일은 없어요, 이걸. 몇년 뒤에나 쓰게 될 거예요. 근데 나왔으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다음 예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클로즈 부분은 마감할 거예요. 클로즈는 상당히 이게 클로즈 그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클로즈가 적용되는 얘는 상당히 정교하고 굉장히 고도로 복잡한 그런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벡터가 돼 있고 우리가 볼거 피크네요. 요 전에 봤던 피크와 동일한 겁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고 이전에 있던 것과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중급 2년차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구경 삼아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한번 퀴즈 풀듯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게 저렇게 저래서 동작하는구나 하는 걸 한번 두뇌 트레이닝, 브레인 트레이닝 삼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몰라도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중급 2년차에서는 당연합니다. 몰라도 돼. 자,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밑에 몇 개의 예가 더 나와 있어요. 더 나와 있는데 이 얘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과정 들어갔을 때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중급 3년차나 중급 4년차 지금 본게 이게 아니라 이거죠. 클로즈 섹션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다 대학 과정에서 다룰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딱히 필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논리적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논리 훈련 삼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요건 제가 설명했죠. 왜 FM 뮤트가 필요한지, 그럼 뒤에 셀프 아이템 이게 왜 이런 형태가 있는지,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셀프 아이템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떤 경우에는 뮤트 셀프로 봤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셀프로 봤는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뭔지, 그것도 중급 3년차나 4년차 가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지금은 하지 마십시오.